손을 닦으실까요?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있었군. 그러니까 이렇게 막걸리가 먼저 나와서 이거를 먹으면요. 네. 음식을 그 뒤에 나오는 거를 그만큼 못 먹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얘를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패스하셔야 돼요? 네, 얘도 지금 먹고 싶은데 네. 얘 지금 패스. 포장... 이거 제가 다 이게 패스해드릴게요. 이게 짠만 하고 아, 네. 패스해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짠만 해주시면 네네, 드세요, 제가. 드세요. 네. 짠. 반갑습니다.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약간 배부르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두유 같은 느낌이죠? 약간 배부르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두유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음식 진짜 잘 드시는 분 너무 좋거든요. 같이 이렇게 쉐어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드시면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네, 잘 드세요. 아직은 배가 많이 고픈 상태라 이 정도는 뭐. 네. 아무래도 많이 드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네. 음식 많이 있어도 다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저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냥 딱 모르고 들어오셨을 때. 저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냥 딱 모르고 들어오셨을 때. 너무 그냥 남자 수트 이게 그냥 정석 이퀄 막 이런 네. 너무 그런 느낌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좀 저는 오늘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네. 저게 중요한 자리 때문에 제가 남자가 수트를 입으니까 네. 잘 입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저... 오늘 그래도 복장이 먹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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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좀 그래 무거운 이미지였나요? 그래서. 예, 그래도 뭐 수트 입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딱 느껴지긴 했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요? 예, 너무 다행이었어요. 진짜. 좀 편하셨나요? 예.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정보가 조금 더 있었다면, 그 정보를 좀 제가 알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더 좀, 예, 더 좀. 더 잘해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막 너무 급급하게 막 이제 알아가려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전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 검색해도 안 나. 네. 그래가지고 아우.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 모르니까 제가 좀 더 얘기를 많이 건넬 수 있었고 그런 게 좀 더 재밌지 않았나요? 와 나왔다. 이게 차돌 육회인가요? 와 이거 아까 그 차돌. 네, 차돌 사시 오. 시키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켓을 네. 벗어도 될까요? 와. 드셔보세요. 네. 네. 엄청 얇아가지고. 어? 맛있는데? 맛있죠? 이거 한 번에 싹 해가지고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그렇죠, 번에 할 수 있죠. 그거 드세요. 해볼까요? 그거 드세요. 한입만? 어차피 저는 이거 10개 드실 때 저 거의 한 개 먹으니까. 한입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한입만 네, 소금은. 제가 거의 뭐 원샷 맛있어요? 거의 뭐 원샷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음껏 먹겠습니다. 같이 소식자면은 서로 부담인데. 나왔다. 아 이게 전거주예요. 네. 잠시만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물은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드시나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냐면 제가 많이 못 먹어가지고 제가 풀게요. 먼저 풀세요.
이제 3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부러 조금은 덜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을 한번 드셔보세요. 와, 전 이거 완전 맛있겠는데요. 부추, 새우. 어, 됐다. 맛있는데요? 맛있죠? 응. 저는 어차피 뭐 거의 다 지금 다 맛봤기 때문에 천천히 다 천천히 드시면 돼요. 이것도 다 드실 수 있죠, 이것도. 다 먹어보려고요. 이 정도는 오늘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새우가 돼요. 너무 먹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지금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약간 보기 되게 보기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먹기만 하면 또 이미지가. 아유. 본인 매력 어필을 정말 최대치로 너무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았어요. 그 같이 소식하시는 분이랑 만나면은 어떻게 먹어요? 대식자를 무조건 불러요. 무조건 연락을 해요. 누가 됐든. 무조건. 불러시면 가서 제가 찬반 처리를 이렇게. 불러시면 가서 제가 찬반 처리를 이렇게. 항상 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약간 이성을 볼 때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더 좋으세요? 이성을 볼 때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더 좋으세요? 저는 사실은 나이는 큰 상관이 없어요. 뭐 어차피 제 또래로 만날 건데 비슷하게. 그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점수가 올라가고 연하라고 해서 점수 내려가고 크게 뭐 연상이 더 좋다, 연하가 좋다 그거는 그 사람만 보니까, 예. 아, 원래 그 기준이 있어요? 연상이 더 좋다, 연하가 좋다, 원래 다른 사람들은 기준이 좀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도 막 그걸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네네. 그냥 아까 그냥 첫인상이 그렇고, 뭐 대화가 잘 통하고, 이게 네네네. 더. 네. 저도 그냥 비슷한 그 연배가 네. 제일 그냥 저는 그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그냥 저는 그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살 같으세요? 저는 몇 살 같으세요? 아니 뭐 어차피 제가 처음에 여기 그 결정사에 얘기했을 때 네. 그냥 위로 한두 살, 아래로 한두 살이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난 또래면 좋겠다. 예. 근데 그 원래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물어보셨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뭐. 근데 왜 다음에 만나면 왜 얘기해준대요, 왜? 비밀이에요? 아니,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대화가 이어갔던 것 같은데 나이 때문에 좀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끝까지 나이는 안 밝히셨어요? 네. 왜 안 밝히셨죠? 다음번에 만남을 위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남성분이 나이를 다음에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궁금하진 않으신지.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지 못한 포인트긴 했어요. 그럼 이분이 또 나이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무슨 반전이 있나? 뭐 약간 전 사실 뭐 한두 살 오빠여도 상관없고 한두 살 동생이어도 사실 큰 상관은 없거든요.
외모를 안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외모는, 네, 저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아, 자기만의 기준으로 보는 기준은 있는 거네요, 그래도. 네, 근데 사실상 외모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 그런 거보다는, 예. 뭐에 제일 설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 얘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잘 드시고 아까 막 네. 그런 모습이 더 오히려, 예. 오, 너무 잘 드시고, 예. 많이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많이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네. 그런 게 엄청, 예. 더 훨씬 더, 예. 외모보다는 그런. 느낌이 더, 예. 그러죠. 사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안 하셨어도 됐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뭐 100kg 막 넘어가고 그래도 저는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아까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근데 그 포인트. 근데 사실 아닌데 이 저한테는 그냥 어떤 외모셨어도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저한테는 예, 중요하니까. 예.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 사실 근데 예전보다 많이 꺾이긴 했어요 제가. 왜냐면 남자들은 나이가 더 들어도 네. 어린 여자를 만나서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거는 남자 때문에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제 친구를 보면 아예 네. 연상이랑 결혼해서 그냥 둘이서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삶으로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애기 안 낳고요? 안 난대요. 근데 행복한데요? 그냥 둘이 골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그게 본인들의 행복이래요. 아니 그런데 아기 안 갖고 싶대요? 괜찮은데? 근데 둘은 그걸로 선택을 해서 사니까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네네네. 되는 거죠.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조건 이럴 거다 아닐 네.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면 저는 남자들은 가능성이 훨씬 있으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어린 또 와이프 만나서 아기 낳고 이 충분히 그 가정을 또 그렇게 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그냥 아기 없이 또 그냥 산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런 거에 근데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막 시작을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그냥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서 네네. 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본인이 생각한 연애도 모두 없이 네. 내가 볼 때 또 5년, 6년, 7년, 네. 10년 지나면 네, 그때라도 뭐 이럴 것 같은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뭐 자녀 문제는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후회에 충분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 주변에 뭐 아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저의 사고에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또 다른 시각으로 제시해 주셔서 그 굉장히 좀 감동이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 조금 제가 생각을 뭐 바꿔볼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되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없는 와중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면 그 또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는 자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이 두부리 행복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더 빠른 행복을 찾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연락드리면 또 만나주실 건가요? 연락드리면 또 만나주실 건가요? 너무 직설적이네. 아니, 괜찮아요.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아니, 다시 만나드리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아, 고개를 끄덕이신 거예요? 네. 네,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예. 네. 네. 예. 아니 이게 무한한 예, 실일 아니고 아, 네. 예, 무한한 실일 아니고. 다음에는 만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다음에는 뭐 할까요? 제가 오늘 그 서울의 달 그거 제가 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괜찮았죠? 좋았어요. 괜찮았었죠.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번에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소소한 게 더 즐거워요. 네, 네, 네.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 네, 네. 한강 고수분지를 간다든가 네. 약간 근교에 맛있는 데를 찾아간다든가 맛집이요? 맛집 됐고 뭐 카페도 되게 이쁜 거 많잖아요 요즘 되게 시간이 많이 너무 빨리 가네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제가 실례지만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는 네네네. 사람일까요? 네. 아,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는 네네네. 사람일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한번 주세요.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장할게요. 다음에 만나면 또 나이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서 기회를 놓친다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 불편하지 않게 너무 연애 고수? 약간 그러니까 뭐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능숙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포인트도. 그럼 연락이 오면은 받아주실 의향 있으세요? 네, 연락이 오면은 예, 그럼요. 그 나이 알려준다 했잖아요. 아 근데 그냥 그분이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예. 아 그러니까 유머도 좀 있으시고, 아니 포인트를 굉장히 좀 아주 편안하게 그분은 되게 오늘 니들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예. 제가 예, 졌어요, 사실 오늘. 예.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고 네. 즐거운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네.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